안녕하세요. 마야담이 돌아왔습니다. 와. 아, 와. 와. 처음부터 안 맞네. 네, 정말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촬영을 못했죠? 그 이유가 제가 좀 기나긴 휴가를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는데요? 뭐 런던도 가고 중국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푹 쉬고 놀고 내가 보기에는 그냥 먹고 먹고 또 먹고 해가지고 완전 돼지가 돼서 왔어요 이거. 뭐야 이게? 근육이에요. 근육. 사실 많은 구독자분들이 마요남 언제 찍어요? 댓글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요? 나 진짜 솔직히 뻥안치고 놀랬다니까요. 돌아왔습니다. 존이 이번에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존의 필살기 중에 필살기. 바로 꿔바로우입니다. 자, 일단 꿔바로우를 만들기 전에 꿔바로우에 대한 오해부터 좀 바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 꿔바로우는 북경식 찹쌀탕수육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하지만 북경식 아닙니다. 찹쌀탕수육도 아닙니다. 찹쌀탕수육인데 찹쌀이 안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왜냐면 꿔바로우에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죠. 그것 때문에 찹쌀탕수육이란 오해가 많지만 찹쌀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안에 감자 전분으로만 그런 식감을 낼 수가 있어요. 북경식이 아니면 어디 거예요? 근데 이 북경식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꿔바로우는 중국 동북에 라오추지아라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꿔바로우를 처음 만들었고 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님 있으시죠? 아 지금요? 아,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님도 하얼빈역에서 거사를 치르시기 하루 전날에 그 라오추지아 식당에서 음식을 드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 꿔바로우를 드셨을 확률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 진짜요? 네, 그만큼 저희가 중요한 음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중근 의사도 드셨던 꿔바로우를 만들러 가보시죠. 짠! 자 재료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고기, 등심을 썼습니다. 당근, 생강, 통마늘, 대파. 중요한 감자 전분입니다. 왜 감자 전분이 그렇게 중요하죠? 왜냐면 전분마다 다 질감이 달라서 그래요. 저희가 탕수육 먹으면은 굉장히 바삭바삭하죠. 쫄깃쫄깃한 식감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옥수수 전분을 써서 그래요. 옥수수 전분은 쫄깃한 맛은 없고 바삭바삭하고 황금빛이 돕니다. 근데 만약 꿔바로우를 옥수수 전분으로 하시게 되면 쫄깃쫄깃한 꿔바로우만의 특징은 없어지고 그냥 넓은 탕수육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스 재료, 요리 술, 식초, 소금, 후추, 설탕, 조미료입니다. 안 쓰셔도 맛은 있지만 만약에 쓰시게 된다면 어마무시한 맛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써라는 거잖아요. 아니 쓰면 더 좋다는 거죠. 그니까 써라는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써라는 거죠. 써라는 거야. 아니 재료 소개가 끝났는데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걸로 어떻게 꿔바로우를 만들어? 사실 꿔바로우가 들어가는 재료가 이게 다입니다. 그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꿔바로우를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돼지가 돼지가 아니라 나요? 아니야. 하겠지만 근육이라니까. 알겠어. 근데 이 돼지고기가 생각보다 너무 작은데요. 이걸로 어떻게 2인분 만드는 거예요? 한 네 다섯 조각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럴 것 같죠? 하지만 이 정도 양으로도 2인분 양이 충분히 나옵니다. 솔직히 꿔바로우가 이 하나만 놓고 먹는 요리가 아니에요. 여러 음식을 시켜놓고 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당 여덟 조각 정도 먹으면 딱 맞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부터 만들어 놓을게요. 자 설탕 꽤 많이 들어갑니다. 2인분이니까 소스는 두 국자 많이 들어가죠? 다음 식초 두 국자 1: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리술 4분의 3 국자 조금만 더 넣을게요. 한 국자 넣을게요. 소금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이 정도만. 중국의 조미료 한 꼬집? 쉐끼쉐끼 섞어주면 됩니다. 소스를 미리 만들어 놓는 이유가 이 설탕 때문이에요. 설탕이 안 녹아서. 소스 준비 끝! 자 꿔바로우에 필요한 마늘 편 썰어줄 겁니다. 이렇게 생강은 채 썰어주세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남겨 놓으세요. 고기 밑간 할 때 넣을 거예요. 당근. 자 그리고 대파인데 끝만 살짝 갈라서 넓게 펴주세요. 자 제일 중요한 고기 제가 16조각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넓게 8조각을 할 겁니다. 2조각, 3조각, 4조각, 7, 8조각 8조각이죠? 요거를 또 반을 자를 겁니다. 진짜 16조각 딱 만들었네. 네. 보시면 고기 크기가 별로 안 커요. 자
작죠, 그죠? 꼬바로우를 보면 고기가 큼직큼직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여드립니다. 넣고 중식 칼로 때려서 펴줘요. 이렇게 넓게 펴줍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만드는 거구나. 그렇죠. 이게 튀김옷을 입혀서 이렇게 튀기면 부피가 훨씬 커집니다. 고작 작은 몇 조각으로 풍성한 꼬바로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엄청 비싸게 팔죠?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형님 불만이 많으면 뭐예요? 뭐? 불만 많으면 지금 세 먹으면 되지. 고기를 가리면 어떡해? 많이 커졌어요. 1.5배 정도로 커졌어요. 진짜 확실히 커진 것 같아요. 그죠? 밑간해야 되겠죠, 그죠? 썰어놓은 고기를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으시고, 자, 소금 한 티스푼 정도, 고추도 조금만 넣어, 요리술 조금만 넣어주십시오. 너무 많이 넣었네요.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남겨놓으라고 했던 생강 넣고 이렇게 주물주물 이렇게 하면 고기 밑간도 들어가고 고기 잡내도 잡아줍니다. 감자 전분, 불린 전분을 쓰는 게 아니고 그 가루 전분에다 바로 반죽을 만드는 거라서 물을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면서 어떤 농도가 될 때까지 해야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물을 조금만 넣으세요. 넣고 이렇게 섞어보고 넣고 또 섞어보고. 자, 어느 정도 농도가 나와야 되냐면 조금씩 가루들이 이제 물이랑 섞이면서 이 전분이 고체로 변해요. 이거 보세요. 액체인데 고체인데 요것들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됩니다. 넣고 연유처럼 묽은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덩어리져서 고체로 내려오죠. 신기하네. 지금 보면 막 이렇게 트위스트 추면서 내려오죠. 형이 한번 쳐줄래요? 트위스트. 농도는 알맞게 잘 됐고 여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식용유를 이 정도 넣어주세요. 식용유를 넣어서 같이 반죽을 하면 튀김이 훨씬 바삭해집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 작업이 있고 없고가 꼬바로우의 쫄깃쫄깃한 맛을 정합니다. 자, 뭐냐, 바로 고기를 반죽에 묻혀서 튀기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고기에다가 전분 가루를 좀 입혀줄 거예요. 그게 바로 찹쌀 탕수육처럼 느껴지는 그 식감의 비밀입니다. 쫄깃쫄깃 이렇게. 고기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분 가루를 다 먹어요. 그래서 앞뒤로 묻힌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마지막 작업 이렇게. 근데 그 느낌 되게 좋을 것 같아. 만져볼래요? 어? 만져볼래요 이거? 근데 약간 뭔가 변태 같아. 만져보실래요? 자, 준비 끝! 이제 튀기기만 하면 됩니다. 꼬바로우는 튀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팬을 준비해주시고 기름 넉넉히 충분히 콸콸콸콸콸 부어주세요. 이 기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기름이 아깝잖아요. 요거 이제 모아놓고 그 기름을 조금 조금씩 떠서 볶음 요리할 때라든지 계란 후라이 할 때 이거 쓰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름 온도 체크하는 게 어려워요. 꼬바로우 같은 경우는 한 180도? 190도쯤에서 이렇게 튀겨주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오늘 요거를 준비했어요. 온도계. 반칙 아니에요? 뭘 반칙이야?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형은 이거 쓴다 해서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해? 그래서 온도계 없이 대충 눈대중으로 체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 손을 집어넣는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A few moments later. 지금 한 7분 정도 지났어요. 자, 온도 보시면은 160도. 튀긴 반죽을 한번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넣죠? 그러면 한 1, 2초 있다가 올라와요. 그죠? 160도는 요래요. 자, 지금 184도입니다. 자,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넣고 바로 올라오죠? 자, 이제 꼬바로 투하. 자, 넣었을 때 팁 알려드릴게요. 최대한 끝쪽에 붙여서 잡고 있다가 이렇게 넣으셔야지 튀김들이 안 붙습니다, 서로. 꼬바로우는 붙으면 답이 없어요. 피해서 넣어주세요. 팬이 꽉 찰 정도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붙어버려요. 적당할 정도로만 넣어주세요. 여기 이렇게 붙은 것들 보이죠? 자, 보세요. 좀 바삭바삭해졌어요. 그때는 이런 거 넣고 들어가지고 살짝살짝 이렇게 건드려 주시기만 해도 꼬바로우가 떨어집니다. 야, 신기하네. 신기하죠? 자, 튀겨진 고기는 건져서 옆에 두시고 1차 튀길 때는 색깔이 나면 안 돼요. 2차 튀길 때 색깔을 확 내는 거예요. 근데 약간 오버쿠킹이 되긴 했어요, 지금. 근데 상관없습니다. 벌써 2차 튀긴 색깔이 났어. 근데 양이 많죠? 양이 진짜 많은데요? 이게 2인분 된다니까?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1차적으로 튀겼던 거 넣고. 자, 두 번 튀길 때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한 1분 정도만 튀기고 꺼내주세요. 자, 2차로 튀길 때 완전히 이렇게 황금색이 나야 됩니다. 튀김 끝! 여기다가 기름을 좀 빼놓자. 너를 볼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 소스를 만들면서 꼬바로우를 바로 볶을 거예요.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달궈주세요. 설탕이 지금 많이 녹아서 소스가 됐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꼬바로우 소스는 전분이 안 들어가고 이 오로지 당분만으로 걸쭉걸쭉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소스를 졸일 거예요. 연기가 나죠? 그러면 다 집어넣어요. 마늘 다 튀어 다 튀어. 생강, 대파, 당근 다 집어넣어. 기름에다가 야채 향을 내세요. 자, 이 소스를 반만 넣어요. 요렇게 돌리면서 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거품이 막 올라오죠. 이게 당분 때문이에요. 설탕 때문에. 자, 여기다가 마지막 반 넣고 꽤 오래 졸여주셔야 돼요. 최대한 수분을 날려주시고 소스가 약간 걸쭉하게 될 정도로 해주셔야 돼요. 어우, 식초 때문에. 근데 눈이 따갑다. 약간 걸쭉한 타이밍이 와요. 자, 그때 꼬바로우 튀김 있죠? 다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이야, 나온다. 색깔 나온다.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마세요. 한 20초 정도만 이렇게 살짝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꼬바로우가 안 눅눅해집니다. 끝! 네, 꼬바로우를 담아주세요. 소스가 약간 흥건하긴 한데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어우, 시큼해. 와, 근데 냄새 너무 죽인다 이거 진짜. 와. 자, 꼬바로우 완성! 와, 진짜 역대급으로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너무 향기롭고 제가 중국 대련에서 유학했을 때 그 꼬바로우 냄새 확 느껴졌어요 지금. 오우 스멜. 자, 근데 좀 참고하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카메라가 열받아가지고 10분 동안 촬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눅눅해졌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제 표정을 보세요. 눅눅해졌으면 벌써 걱정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네, 본인이 걱정을 안 하네. 자, 그럼 우리 좀 약간 요번에 색다르게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같이 한번 먹어. 네, 사이좋게. 자, 그러면 한번 네. 먹어봅시다. 대망의 시식시간. 자, 각자 한 개씩 들고 짠! 짠! 미친 거 아니야 이거는? 참 내가 만들었지만 와, 이게 10분이 지났는데도 바삭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기술이에요. 뜨거 튀기는 거. 튀김옷 안에 있는 수분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바삭함이 유지가 잘 돼요. 야, 소스를 좀 더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두 번째. 짠! 이야. 그냥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진짜. 미쳤다, 진짜. 이거 먹으러 놀러 오겠다, 나 같으면. 이야, 순간 제가 했다는 거 좀 잠시 깜빡했어요. 맥주가 땡기지 않나요? 제가 알죠, 알스인 거. 근데 진짜 이거는 맥주랑 같이 먹고 싶어져요. 그죠? 그럴 줄 알고 신따오 맥주를 준비했죠. 이야. 자, 일단 꼬바로우 하나 먹고 맥주 한 잔 먹죠. 그죠? 뭘 위해서? 자, 앞으로 위해서? 마요남을 위해서. 마요남을 위해서. 자, 오케이. 위하여. 위하여. 마요남을 위하여. 아니야. 구독자분들을 위하여. 아. 시청자분들을 위하여. 짠. 죽이네. 살아있네. 보기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맛이 숨어있는 요리예요. 요거를 딱 깨물게 되면 바삭하지만 그 안에 쫀득쫀득한 떡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큼한 식초와 굉장히 달콤한 이 맛이 잘 어우러지면서 생강향, 파향, 마늘향 이런 것들이 안에서 하모니를 이룬다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마요남 9번째 요리였는데요. 다음에 10번째 요리도 많이 기대하셔도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안녕. 안녕.